폭동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입니다. 1948년 4월 3일 이승만 단독 정부 수립에 의한 폭동입니다. 폭동인 것이 분명한데 저렇게 모르는 개인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 공산당들에 의한 폭동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나는 고려대 신방과 교수입니다. 젊은 학생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이 귀중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학교로 돌아가세요. 기숙사로 돌아가세요. 나는 고려대 신방과 교수입니다. 윤용 교수입니다.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학교로 돌아가세요. 강의실로 돌아가세요. 기숙사로 돌아가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공사가 아니 공사나를 잘못하는 폭동 시위에 여러분들이 몸을 빼앗기다니 너무나도 불쌍해요. 너무나도 불쌍해. 시간 빼앗기지 말라고. 뭐해 강식? 하지마! 절대 우리는 그